지난 라운드를 통해 잔류를 확정 지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하나원 그 K리그원 2020-26 라운드 FC 서울과 강원 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김환 해설위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팅 라인을 살펴드립니다. 먼저 홈팀 서울입니다. 4-2-3-1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양한빈 골키퍼, 백호에는 김진야, 윤영선, 황현수, 윤종규, 중앙 미드필더 주세종, 김원식, 2선 공격 한승규, 한찬희, 조영욱, 최전방에 윤주태 선수를 세우는 박혁순 감독 대행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강원의 스타팅 라인업 3-5-2 전형입니다. 이범수 골키퍼, 백3 신세계 임채민, 김영빈, 미드필더 김수범, 정지용, 이재권, 조지훈, 김경중, 최전방에 고무열과 김승대를 세우는 김병수 감독입니다. 벤투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벤투 감독뿐만 아니라 네, 이용지 선수의 모습도 네, 보이고 있고요. 이용지 선수는 대표팀에서 뭐 골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인상을 네, 남겼습니다. 아, 또 올림픽 대표팀 코치진들이 왔네요. 네, 김은중, 네네, 이민성 코치가 와서 또 경기를 지켜봅니다. 측면으로 자, 네, 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개인 기술로 왔어요. 네, 한 번 더 제치면서 아, 네. 자, 저 자리가 이제 한승규 선수가 네, 슈팅하기에 가장 좋아하는, 이제 왼쪽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오른발로 감아차는 슈팅을 잘하는데, 한승규의 탁월한 개인기로 슈팅까지 이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명 제치고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여기서 네, 임채민 선수와 이제 뒷공간 쪽으로 네, 밀어주면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먼 그리고 쪽에 오른발 크로스. 골키퍼 양한빈이 각도를 잘 잡았습니다. 자, 볼을 자, 빼내고 윤주태 쪽으로 왔습니다. 윤주태 살짝 짧게 밀어주는 슛! 펼쳐집니다. 네. 자, 지금은 측면으로 윤주태가 빠져들어가고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한찬희 네, 쪽을 봤는데요. 볼 컨트롤이 서로 쉽지는 않았는데 이 볼이 결국 한찬희 쪽으로 흘러나왔고 빠르게 슈팅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한찬희 선수입니다. 자,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볼이 맞지 않고 그대로 일단 걷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자, 자, 빠져나옵니다. 네. 자, 주세종 4대 3인데요. 주세종의 아크 쪽으로 끌고 갑니다. 주세종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잡아놓고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밀고 들어가면 반대쪽 슛. 네,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 지금 좋은 기회를 놓치고 네, 말았습니다. 아, 네, 아쉬운 상황인데 네, 볼까요? 자, 주세종이 아크 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조용욱 선수가 이제 중앙 쪽으로 파고드는 상황인데 여기서 왼발이 정확하지가 않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수비를 하던 이재권 선수도 조금 무게중심이 무너졌고 한승규 선수도 같이 무너지면서 정확하게 킥이 안 됐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결승골을 기록했던 김수범 짧게 주고 김승대 아크 쪽 한 번 더 주도합니다. 슛! 양빈 골키퍼 막아냅니다. 아, 이 좋은 기회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자, 여기서 김승대가 주고 여기서 아, 직접 네, 빈 공간으로 잘 빠져나오면서 왼발 슈팅까지 좋았는데요. 특히 또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은 공격 포인트 만들어내면 굉장히 좋은 시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슛! 살짝 네, 벗어납니다. 원터치로 날카로운 슈팅 기록하고 있는 한찬희. 자, 오늘 한찬희 선수가 상당히 많이 뛰어주고 공간도 잘 찾아 들어가면서 기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원 한 번 더 끌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원식 뒷공간 쪽으로 조영욱. 자, 터치 좋았고요. 접으면서 왼발 벗어납니다. 조영욱의 왼발 잘 찾는데요. 자, 조영욱이 상당히 즐겨하는, 좋아하는 플레이가 나왔는데 네, 자, 지금은 찍어서 넘어왔고 퍼스트 터치 너무 좋았고요. 접고 가까운 쪽 포스트. 자, 기습 쪽으로 한번 때려봤는데 한찬이가 중앙처럼 넘겨줬습니다. 자, 헤더 경합인데요. 떨어지는 볼. 자, 다시 끌어내고 네, 조영욱. 자, 조영욱 밀어주면서 윤주태. 다시 한번 윤주태. 자, 뒤에서 한승규 쪽으로 네, 볼이 갔습니다. 자, 그대로 경기 진행이 됩니다. 한승규, 한승규! 벗어납니다. 자, 여기서 김영빈 선수가 너무 네, 이제 좀 빌드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고 이어지는 기회들에서 서울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른발 감아차기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조금 덜 감겼습니다. 공격으로 전환. 대각선 길게 먼 쪽으로 봤습니다. 자, 지금은 나와 있는데요. 양한빈 헤더. 자, 골대가 비어 있습니다. 네, 충돌이 있었고요. 휘슬이 울립니다. 괜찮은가요? 지금 판단이 사실 그 골파가 정확하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결국 적극적인 수비를 펼쳤던 양한빈 골키퍼 헤더로 일단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자, 반칙이었습니다. 오, 네, 충돌이 있었습니다. 김원식이 이겨내고 볼을 빼냈습니다. 오른쪽 조용욱 쪽입니다.
자, 조용욱의 오른발 크로스 낮고 강하게. 자, 저, 반대쪽으로. 네.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먼쪽 포스트 쪽으로 볼이 가고 말았는데요. 이게 속절없이 자책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활약은 좋은데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견제도 당하고 슈팅도 살짝씩 빗나가고 있고요. 네. 오, 네. 자, 다시 고무열 쪽으로 볼이 오는데요. 고무열 먼저의 슛! 펀칭 막아내고 있는 양한민 골키퍼. 자, 지금은 좀 먼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앞쪽에 수비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때릴만 했고요. 코스를 일단 잘 받고 네. 앞쪽에서 바운드가 한번 됐기 때문에 골키퍼가 쳐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양한민이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영재가 볼 따내서 왼쪽으로 빠르게 네. 연결합니다. 김수범 쪽으로 갔습니다. 자, 끌고 들어옵니다. 한번 접고 중앙에 이영재! 펀칭 막아내고 있는 양한민의 슈퍼업 세이브! 지금은 측면에서 공이 중앙까지 어떻게든 연결이 됐고요. 자, 여기서 보고 찾는데요. 아, 네. 네. 지금은 일단 오른발로 키핑해 놓고 본인의 주발로 네. 구석을 노렸는데요. 김진야. 자, 김진야의 오른발 크로스 그대로 반대쪽 잡아놓고 슛! 골대! 결정적인 슈팅! 골대에 막히는 조영우. 이게 절묘하게 다 통과해 버렸습니다. 아, 여기서 다 통과가 되면서 왔고 오른쪽 각강쪽 상단을 봤는데 네. 아, 지금은 그냥 골키퍼 앞에 두고 위쪽으로 때려버렸거든요. 자신감이 있었단 소린데 여기서 이제 잘 버텨내면서 이겨내야 되는 권성희 선수의 활약 기대합니다. 자,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원터치 가슴으로 떨어뜨려 놓고 넘어왔습니다. 슛! 벗어납니다. 네. 아, 이 슈팅이 정확하게 걸리지 않습니다.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자, 지금은 올라왔고 이게 좀 붕 뜨면서 뒤쪽으로 빠졌거든요. 아, 네. 네, 순간적으로 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긴 어려웠는데요. 아쉬워하는 정지용 선수입니다. 아, 윤주태를 빼고요. 박주용 선수가 들어갑니다. 서울의 두 번째 교체 카드. 야포를 빼내고 자, 다시 권성윤 쪽으로 갔습니다. 자, 권성윤 1대1 대결에서 네. 반칙을 얻어냅니다. 지금은 네. 김경수 선수가 좀 미끄러지면서 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좀 늦었던 네. 김경중 선수인데요. 손을 쓰면서 반칙. 박주영이 킥을 준비합니다. 운전쪽으로! 박주영 선제골! 홈팬들에게 기분 좋은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주영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도상 올릴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가까운 쪽 봅니다. 와, 지금은 이범수 골키퍼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때릴 거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베테랑의 노련미가 여기서 그대로 발휘가 됐고요. 깜짝 놀라면서 따라갔던 이범수 골키퍼 같이 볼과 함께 골문 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이 프리킥을 권성윤 선수가 만들어냈거든요. 네. 자, 서비스 조영우. 네, 박산 조영우! 다시 한번 흘러나오는 볼. 여기선 반칙. 측면으로 김경중. 자, 왼쪽 공격을 맡고 있는 김경중의 크로스. 자, 반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강훈 뒤로 한번 잡고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슛! 슛! 골! 측면에서 넘어왔고요. 네, 고무열 선수가 여기서 위치가 어떨지요? 크게 아, 문제가 네.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지금은 네. 이재권 선수가 정말 신기하게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네. 통통 튕기면서 이게 넘어왔거든요. 어떻게든 순간적으로 수비진들이 집중력을 잃었어요. 네. 네. 자, 마치 이제 아이스 스케이팅 타듯이 네. 쭉 미끄러지면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볼을 잡지 못하는 조용우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 주세종 선수의 어필인데요. 경고를 받네요. 자, 주세종 선수가 네. 이전에 조용우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 이후에도 한번 항의가 있었거든요. 자, 그 항의 이후에 또다시 항의가 이어지자 자, 지금은 살짝 앞에 있었던 걸로 보이죠? 네.
박주영 선수의 득점 그리고 고무열 선수의 득점 후반 뒤쪽으로 갈수록 아주 치열한 변화가 생긴 오늘 경기 1대1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볼이 빠져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더 조영원 벗어납니다. 아 맞지 않았냐라고 조영욱 선수가 또다시 어필을 하는데요. 자 경기는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조영욱 선수 쪽으로 자 여기서 반대쪽 먼쪽 포스를 봤는데 벗어납니다. 낮게 깔아서 자 공우열 주고 받으면서 슈팅. 네. 윤영세 넘어지면서 막아냅니다. 뒤쪽으로 흘러나오고 아크 쪽에서 한 번 더 강하게 중앙 쪽 투입 뚫리지 않고 자 오스마르가 전방으로 서울 선수 한 명이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은 VR 통해서 뭔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비 과정이군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네. 뭐 파울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 슈팅을 하는 슈팅을 과정인데요. 슈팅을 했고 그 다음에 접촉이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PK 상황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슈팅을 먼저 가져갔고 그 뒤에 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VR로 판독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 슈팅으로 간주한다면 이후에도 태클이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네, 그냥 그대로 경기를 됩니다. 진행을 시키네요. 네. 반칙으로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자, 밀고 올라갑니다. 자, 조용. 아, 지금 패스가 조금 더 애매했습니다. 아, 네, 네. 지금은 옵사이드 위치에 또 있었고요. 네. 등을 맞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패스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조용 선수 아, 등에 네. 맞고.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서울과 강원의 26라운드에서의 맞대결 두 팀 간에 쓴 세 번째 맞대결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두 팀 간의 승부가 마무리가 됩니다.